안녕하세요. 한국 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원 코치입니다. 이 강의 초반부에서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거는요. 첫째, 자기가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기조절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기만 한 과제보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네 가지의 경우에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언가에 실제로 성공하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공을 거둔 것을 볼 때, 즉 대리 경험을 할 때고요. 셋째는 활력을 북돋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든다고 느끼느냐. 이게 내가 자신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성공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 경험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둔다면 성공 경험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몇 점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 얼만큼을 공부하면 성공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날마다 성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런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는 것을 연습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그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게 바로 활력을 북돋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리 경험이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코칭을 할때 학생들한테 놀라운 공부 역전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실은 당장 저만 하더라도요, 고1 때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60점대였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수준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곧잘 했던 영어 성적이 60점대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겁니다. 와, 그 성적 올리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고2 첫 모의고사 때 갑자기 성적이 90점째로 확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와, 공부는 포기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오를 수가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놓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는 건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랑 같다고요. 그 물이 넘쳐야 기대하는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금방 넘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붓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금방 실망해서 포기합니다. 에이, 부어봤자 소용없어. 이거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시험이 다가오면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다시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전에 부었던 물은 이미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 마냥 제자리입니다. 만약 당장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실망하지 않고요, 꾸준히 물을 붓는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물이 넘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보다도 더 놀랍게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중3 2학기까지 영수 20점 맞다가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서울대 간 학생도 있고요. 고1 2학기 전교 꼴찌였는데요. 맘먹고 공부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전교 1등 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 못 가서 알바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맘먹고 공부했더니 1년 만에 카이스트 들어갔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능 세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럽니다. 에이, 걔가 머리가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애가 또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 이야기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 혹시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리 경험의 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성공 경험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쓰면은요, 대리 경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을 북돋는 말을 듣는 효과도 생기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까지 해서 자기 효능감이 확실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상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상상 기법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험 불안 같은 문제는 상상으로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시험 불안이 있는 학생들 만나면요, 잠깐 눈 감고 시험 보는 걸 상상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몸이 떨린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정서 경험 상태, 이런 상태로라면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 바로 앞에 시험지가 놓여 있고 주변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는 그런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모습이 어둡게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때가 어두운 건 아닌데요,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햇빛이 비친다든가 불이 환하게 켜진다고 상상을 해서 밝게 보이려고 보이게 만들어 보라고 해요. 이건 뭐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그러면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말들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와, 오늘 문제 잘 풀리는데? 와,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번에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올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면 기분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 던집니다. 야, 이런 기분이면 공부할 만 하겠니?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이런 기분이면요, 공부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매일같이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험 불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애들이 시험 불안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시험 망치면 큰일 나는데, 나 무조건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나 지난번 시험도 망쳤잖아, 이번이라고 달라질까? 이번에도 못 볼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미지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상상만 해보세요. 벌써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맨날 안 되는 걸 상상하고 있으니 내 뇌가 나는 안 된다는 걸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되는 걸 맨날 상상하면 정반대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을 상상을 통해서 계속 느끼면서 공부하면 성적이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면 자기가 원하는 걸 상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상상을 할 때 어둡고 흐릿하게 해선 절대로 안 되고요. 밝고 뚜렷하게. 그러면서 긍정적인 혼잣말을 계속 떠올리고 주변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이런 걸 해준다고 상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은 결과를 마찬가지로 밝고 뚜렷하게 생생하게 상상하다 보면 나의 뇌는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데,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하면 성과가 더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법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법들은요, 제가 그동안에 코칭하면서 그 효과를 아주 톡톡하게 본 방법들입니다. 잘 활용하셔서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